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정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왜 나는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왕청을 구해주기 위해서 신이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마셰민 또한 결국에는 못 참는데 너만 건달이야? 나도 건달이다 이놈아!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 그래! 한 해보자! 그렇게 놈들이 달려들자 이 외난과 그 일당들은 다들 발떠덕 일어서는데 하지만 이때 외난이 곁에 숨어있던 왕청도 이 발떠덕 일어나서는 큰 소리를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거 저놈을 아주 시원하게 해치우세요. 그러면 그 뒷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외난은 그 왕청을 힐끔 바라보는데 딱 봐도 이 학교 다닐 때 왕따나 당했을 것 같은 범생이 주제에 이 책임은 뭔 얼어죽을 책임을 지냐고요. 너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었으면 내까지 이렇게 굳이 나서야 되겠냐고요. 하지만 왜 나는 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머리만 절레절레 저으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어 곁에서 그 당리창도 하고 콧방귀도 끼고 지나갔었고요. 왜 다들 내를 무시하는 것 같지? 왕청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 곁에서 누군가 어깨를 톡톡 다독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류쌍이었었는데 류쌍아 저놈을 그냥 콱 해놔라! 뭔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앉는다니까? 그러자 류쌍은 요 동글동글한 왕청이 갑자기 귀여워졌다고 하는데 어이 형씨 빨리 집에 돌아가서 그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세요. 에? 이 바닥은 엄청 험하답니다. 예? 사실 왕청은 아직 류쌍을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류쌍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맨날 도망이나 치는 놈이 뭐 이러한 멋진 대사를 날리냐고요. 근데 와 저 앞에서 외난이 대가리를 서고 그 일당들이 이 우르르 나가니까 그 마셰민이 수십 명의 부하들은 다들 슬슬 피하면서 길을 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멋지다야. 저게 바로 대흑사회의 패기인가? 외난 일당을 바라보는 그 왕청이 두 눈동자에서는 아주 빛이 바짝바짝 났다고 하는데 와 왕청 형님에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곁에서 왕청이 아우가 얘기하자 이 왕청은 두 눈가리를 휘번덕 거리는데 가? 가긴 어딜 가? 에? 저 조폭건다 형님들은 우리를 위해 나가서 이 한판 붙는데 니놈은 도망치려고? 아니 니놈은 의리라는 걸 모르는 놈이야? 오늘 우리 또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저 형님들 곁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알았나? 그거 걸레라든가 뭐 몽둥이 같은 무기로 쓸만한 것들을 싹 다 챙겨라. 야들아 우리도 전쟁이다. 왕청은 이 깡패 건달 노름에 아주 제대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범생이 친구 6명과 함께 이 싸우는 걸 돕겠다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척 내려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헐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죠? 왕청이 지금 나이트 문 어구에서 나오자 딱 그 문 앞에는 요 외나 일당 12명과 마셰민 일당 50여 명이 쫙 두 줄로 마주 보면서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왕청 일당이 금방 문 어구에서 나오자 이 수십 명이 날건다 놈들은 다들 고개를 돌려서 그 왕청 일당을 바라보는데 네 근데 왕청 이놈들 꼬라지가 왜 이렇죠? 왕청 이놈들은 글쎄 청소를 할 때 쓰이는 밀걸레 이 나무 의자에 화장실 변기를 뚫는 뚜어뻥까지 들고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왕청은 이 소화기를 어깨에 메고서 달려 내려온 거였었는데 근데 저 마셰민 측 놈들은 뭐가 저렇게도 많은 거죠? 왕청 일당들은 이 기세등등하게 내려오자마자 그 놈들 숫자를 보고 완전 찔었는데 아니 아까 위에 올라왔던 20명이 다인 줄 알고 이 기세등등하게 내려왔는데 밑에 또 있었어? 왕청은 왜나 일당 12명에 자기네 6명까지 합하면 그 20명과 못하겠냐 하고 생각하고 돕겠다고 나섰는데 이놈들이 50여 명이라며 마셰민 측은 그 왕청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왜나 일당은 이놈들이 왜 이러지 하고 의아하게 바라보는데 하지만 왕청이 이제 와서 쫄려서 도망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요 살며시 움직여서 그 저 외나 일당 제일 뒤에 가서 서는데 이어 외나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담배를 꼬아물고 이 불을 붙이고 깊게 깊게 들이빠는데 너희놈 어디 한 지져봐라 태도를 한 보자 였었는데 그러면 이때 마셰미는 어떠했을까요? 외나나 내 태도는 변함없다. 내는 너랑 원수질 생각이 요 쥐꼬리만큼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거는 딱 저 범생이 놈이야. 지금이라도 저 뒤에서 눈가리를 팬득팬득 굴리면서 눈치만 바라보는 저 범생이를 내놓으면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없다. 그러자
왜 나는 피식 웃는데? 마가야, 너 성씨 마가 맞지? 너 똑똑히 들어둬래. 내 지금 기분이 그닥 나쁘지 않을 때 썩 좀 멀리로 꺼져라. 그래야 너가 산다. 내니 그 면상을 보아하니 잘못하면 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뭐? 마샤미는 이 화가 막 받쳐 올랐지만 또 한번 꾹 참아보는데 필경 이 눈앞에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강바스들이 수확기 저웬난이었으니 말입니다. 놈은 이어 웬난이 가까이에 가서 여 속삭이는데 웬난아 이 내 뒤에 5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멘트 속 달라. 어? 내 그러면 나중에 내 후하게 인사할게. 내 마샤미는 그놈이 멘트가 뭐라고 거의 빌고드는 정도였었는데 멘트? 왠 나는 썩 소를 치는데 멘즈라. 대체 얼마나 수많은 건달들이 그 얄팍한 멘즈 때문에 죽었는지 나도 이제 생각이 안 난다. 사화야, 사화 어디 있니? 왠 나니 부르자. 예 형님. 사화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나오는데 사화야, 내가 다섯 가지 셀게. 만약 이놈이 당장에서 멀리로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예 형님. 사화 바보가 아니다. 사화는 이 샘을 엄청 잘 샌다. 사화 이놈은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더니 철컹 장전을 하고는 그 마셰민이 왼쪽 태양혈에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인다고? 아니 이거들이 지금 생쇼를 하나? 네 지금이 언제 어디라고 했었죠? 이는 설날 밤 9시쯤이었었으며 하얼빈에서 제일 고급 거리인 떠올리의 번화가인데 여기 오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여기서 내한테 총을 쏜다고? 하하하하. 마셰미는 미친 듯이 웃어대는데 다섯! 어? 그러자 마샤미는 진짜로 샘을 쉬어? 아니 야들아 뭐하니? 너희네 총들은 뭐 장식품이야? 싹 다 꺼내서 저것들을 조준해라. 네 그러자 마샤미 측 몇 명은 산탄총이며 권총들을 빼드는데 그러자 이 당리장 정다웨이 장주인 등등도 다들 권총들을 빼들고는 찰컹찰컹 조준을 하는데 네 어? 아직도 샘을 쉬니? 그래 그래 너 쏴봐라. 너 만약 못 쏘게 되면은 내 니를 비웃는다 알았나? 그 확실하게 쏠 담당이 없으면 지금 그냥 내려놓고 에이? 마샤미는 아직도 이놈들이 이 못 쏠 줄로 알고는 거들먹거들먹 거디는데 이어 쉐! 웬 난 이제 쉐까지 쉐자 이 마샤민도 손에 땀이 흥건하게 드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으라? 그제야 마셰미 이놈은 그 권총을 들고 있는 사화를 자세하게 보게 되었는데 사화 이놈은 코를 질질 흘리면서 해서하게 웃고 있지만 이 두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막 돌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이놈은 정상은 아닌 놈 같은데 하지만 그 초점 없이 이 흩어져 있는 눈동자에서는 지금 생기가 막 넘쳐 흐르고 있었는데 이놈이 지금 이거 매우 흥분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놈이 지금 왜서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설마 이놈이 잠깐만! 마셰민이 잠깐만을 외쳤고 이 웬난이 둘을 외쳤는데 말입니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마셰민이 오른쪽 대가리가 툭 터지면서 쿠둥!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둘! 사화야! 둘이라고 이놈아! 그러자 사화는 이 쭉 흘러내려오는 코를 하고 들이빨면서 이 눈가리를 껌벅껌벅 하는데 쟤 다음에는 하나가 아니었어? 아이고 이 샘을 잘 샌다는 저놈이 말을 믿은 게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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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 야바가 쌍권총을 쫙 축혀들면서 이 나머지 부하놈들을 제압하기 시작하는데 저 외눈깔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자신이 두목이 지금 눈앞에서 대가리가 터져 죽었는데 이 밑에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제정신을 못 차리고 멍해서서는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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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야바가 그 놈들이 앞에 땅바닥에다 대고 난사를 갈겨서야 와 이놈들을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엄마야 그러자 말입니다. 이 장면을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는 한 놈이 있었는데 와 저게 바로 깡패 건달 놈들이 싸움이야? 이 온몸에 이 피가 막 거꾸로 쏟아지는 이 느낌은 또 뭐지? 왕청은 두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그 외나 일당들을 숭배하는 눈길로 바라보는데 와 왕청 형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 사람까지 죽었는데 우리 빨리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곁에서 왕청이 아우가 그를 잡아 끌었지만 왕청 이놈은 들리지 않은데 이미 그 외나 일당들이 확실한 패기에 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야
야들아, 나도 회사고 나발이고 걷어치우고 그냥 깡패 근달이나 좀 해볼까? 내도 저 난깡 기차이기 쪼웬나 일당으로 돼서 저 바닥에서 이 한 나라 볼까? 사실 싸내로 태어나서 이 어렸을 때 한 번씩은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깡패 두목이 되어서 어디 가나 큰형님 소리를 듣고 또 뭡니까? 그 어떠한 놈이든지 내 눈에 맞지 않으면 냅다 잡아패버릴 수 있고 내 눈에 이쁘면 이 대가리를 툭툭 다독여주고 얼마나 폼나냐고요. 이 왕청은 그 외나 일당들 앞에 척 나서면서 큰 소리 치는데 자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밤의 일은 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맞지요? 저를 위해서 형님들이 나서서 이 멋지게 함 해온 거고요. 이 뒷일은 여러 형님들 절대로 안심하세요. 예? 이 막내가 이 싹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신 술이 부족하다면 제가 함 안배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저를 조직원으로 받아주는 것도 함 의논해 보시고요. 뭐? 그러자 말입니다. 쪼웬나 일당들은 다들 이상한 눈길로 그 왕청을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바바바 바 바바 야바 이놈은 이 쌍권총을 거두더니 그 왕청한테도 다가가는데 네, 요 왕청 이놈은 동글동글한 몸에 금태 안경을 딱 쓰고 있었는데 이 바지는 멜빵 바지를 입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야바가 그 왕청이 멜빵끈을 쫙 당겼다가 짱 하고 넣는데 엄마야 왕청은 몸을 막으면서 휘둥그레해서 바라보는데 이어 사화도 그 왕청을 데리고 놀겠다고 찾아오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어 사화가 얘기하는데 너 정신이 나쁜 아 같다. 너 내 곧바로 저 병원이나 가봐라. 심각하다 심각해. 너 바보 같아. 사화 이놈이 코를 질질 흘리면서 대가리가 이상하다는 손동작을 하면서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놈들은 그렇다 치고 저 셋둘 하나도 모르는 놈이 뭐라고? 그렇게 모두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아지트로 돌아간 외나 일당들은 또 돼지 뒷다리에 돼지 대가리에 족발들을 꺼내서 술상을 펼쳐놨다고 합니다. 역시 이 빼가리는 돼지 귀가 최고다. 요 쫀득쫀득한 게 요 씹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니? 그렇게 이놈들은 또 달려들어서 돼지귀를 쫙쫙 뜯어서 지근지근 씹으면서 그 독하디 독한 빼가를 하고 마셔야 되는데 류쌍아 그 내일 스광한테 얘기해서 오늘 사건을 덮어라. 그 뭐 사람 한 명 죽인 걸 덮는데 백만 위인이라며. 그래도 요즘은 우리가 한동안 사람을 안 죽여서 돈이 굳었다. 하하하하. 네 사실 이 외나 일당들은 나중에 경찰이 잡혀서 총살을 맞을 때에도 수중에 돈이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 경찰 계통에 뒷돈을 많이 먹였으니 말이었죠. 그러면 요번에 이 일도 그냥 백만 위엔이면 깔끔하게 덮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류쌍도 요번에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사건이 터진 그 시각에 이 떠올리의 경찰 계통에는 거의 500통이 신고 전화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워낙에 북적북적한 거리에서 그것도 나들이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각이었으니 말이었죠. 위위위위 순간 15대의 경찰차들이 도착을 하였고 이 경찰 대대장이 기세등등하게 내리는데 뭐야 대체 어떤 정신나간 놈이다니. 에? 이놈들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이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서 권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 대대장은 그 나이트 사장 슬레이한테 지금 호통치고 있는데 하지만 어쭈 슬레이가 그새 이 스겁들이하게 비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대장님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어차피 대대장님은 못 잡을 놈들이니까요. 뭐? 그러자 빡쳐버린 대대장이 그 슬레이 멱살을 확 잡고는 주먹이라도 함 날리듯 째려보는데 내가 못 잡는다고? 니 우리네 경찰들 아주 뭐 호구로 보는데? 당장 얘기해봐라. 누군데? 내 잡나 못 잡나 니 눈으로 함 확인해봐라 이놈아. 경찰 대대장은 아주 제대로 의기양양해 하는데 누구냐고요? 바로 그 난강 기차역이 쪼웬난 일당인데요? 그래요. 헤. 지금 어디 한 잡아보세요. 에? 한 잡아보시라고요. 뭐? 그러자 경찰 대대장은 슬레이 멱살을 놓고 이 뒷골을 잡는데 보셨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대대장님은 못 잡는다고요. 쪼왜 나는 둘째치고 그의 수하에 류쌍 앞에서도 쩔쩔 매면서 류쌍 형님 하면서
뭐? 맨날 일당을 잡는다고? 네, 이러한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조폭건달이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뒷배경이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그러자 대대장은 하차! 더러워서 경찰질 못해먹겠네. 이 범죄자 놈들이 눈치까지 봐가면서 내 꼭 경찰질을 해야겠니? 까짓거 이참에 내도 이 건달이나 한번 해볼까? 대대장은 툴툴거리면서 이 담배에 불이나 붙이고는 이 세상을 탓하는데, 그러면 말이죠, 요번 사건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럴리가요. 아직 요번 사건이 제일 중요한 빌런이 등장도 안 내는걸요. 그러면 대체 또 어떠한 신놈이 나타나서 그 외나의 일당을 힘들게 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